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팟캐스트 최희의 건강 홈런입니다. 자, 오늘은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진료 중에 하나죠. 이 치과 진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이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네. 예쁜 분이 또 옆에 계셔서 아닙니다.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치과는 네. 굉장히 자주 가고 꼼꼼하게 챙겨서 가는 병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예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치과 가는 날을 마련해 놓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 진료하면 무섭고 좀 비싸서 사실은 네. 가기가 두려워지죠. 두려워지는 네, 병원, 맞아요. 좀 무서운 병원이라고 네, 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최희 아나운서는 평소에도 치과를 자주 방문하시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 교정을 했었고 아,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지갑이다 보니까 네. 이가 이렇게 빠져서 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도 제때 받고 네. 진료도 꼼꼼하게 받고 스케일링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미백 같은 거 위해서. 네네. 스케일링 하면 아, 저도 갈 때마다 비용이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최희 아나운서 같은 스케일링 비용에 대해 부담이 되신 국민들에게 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스케일링에 바로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연 1회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20세 이상 성인들은 연 1회 네. 이 스케일링에 있어서 네.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면 보험 혜택을 받는 거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자 본인 부담금은 13,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사실 기존에 거의 치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5만원 이상의 그렇죠. 비용을 그동안 지출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5만원에서 이제 내가 내는 돈은 13,000원 네. 정도로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그렇죠. 거네요. 네. 아, 이 스케일링 혜택은 저도 꼭 받아봐야겠어요. 네. 근데 이 부분 말고 또 치과 진료에 있어서 적용되는 혜택이 또 있나요? 네, 치과 진료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혜택이 바로 틀니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 틀니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그렇죠. 가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네. 사실 미루고 미루다가 치아 건강이 더 나빠져서 음식물 섭취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작년 7월부터는 만 75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완전 틀니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는 7월부터는 부분 틀니까지 보험을 확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부분 틀니요? 네. 요즘에는 이 그래도 치아 건강이 예전보다는 많이 평균적으로 좋아진 편이니까 이 완전 틀니보다는 부분 틀니를 선호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훨씬 더 희소식이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혜택을 받나요? 기존의 노인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120에서 140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물론 치과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60만 원대에서 네, 환자분들이 부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만 원대요? 네. 거의 뭐 절반 이상 그렇죠. 줄어든 가격이네요. 네. 여러 가지로 이 치과 진료를 미뤄오셨던 노인분들 꼭 이번 기회에 치과 가셔서 이 건강한 이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7월부터 적용되는 치과 관련 여러 가지 보험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연 1회 스케일링 치료에 대해서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들은 이제 완전 틀니뿐만 아니라 부분 틀니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치과 방문하셔서 건강한 삶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희의 건강 홈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